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안 뉴스입니다.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시와 유공자 등이 모여 추념 행사를 가졌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천안시 최대 벼룩시장인 2017 천안시민 나눔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천안시가 저소득층의 구간 건강을 위해 무료 을지지원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친환경 쌀 재배로 유명한 풍세면에서 우렁이 방사식을 가졌습니다. 문화재단이 5주년을 맞아 천안의 문화지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라는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제62회 현충일을 맞아 천안인의 상에서 애국선열들의 뜻을 기리는 추념식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6일 현충일을 맞아 구본영 시장과 국가유공자단체 등 1,800여 명이 모여 처녀들의 뜻을 기리는 추념식을 가졌습니다. 오전 10시 사이렌 소리에 맞춰 참석자 모두가 1분간 묵념의 시간을 가진 뒤 천안인의 상에 헌화와 분향을 하며 애국선열을 기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해마다 맞이하는 오은의 달이기는 하지만 올해는 우리 국민 모두가 좀 더 새로운 마음으로 자유와 평화의 순관 정신을 본받고 우리 후손들에게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을 물려줄 수 있도록 조국에 봉사하는 것을 단임하는 의미 깊은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천안시에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용사 등 4,879명의 국가유공자들이 살고 있는데요. 시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이 합당한 예우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한편 천안인의 상은 천안 출신의 호국 영령과 천안을 빛낸 인물들의 이름이 새겨진 탑으로 군인과 경찰 등 1,034명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환경의 날을 맞아 종합운동장 오류문 광장에서 2017 천안시민 나눔 축제 한마당이 펼쳐졌습니다. 천안시민 나눔 한마당은 가정에서 잘 사용하지 않는 물품들을 깨끗이 정리한 후 행사 당일 물품을 직접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자리였는데요. 행사 중간중간에는 버스킹 공연과 마술 공연이 체험마당 중앙에서 펼쳐졌습니다. 체험마당에는 맥강공예, 아로마테라피 천연 화장품 만들기, 냅킨 아트 등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되었습니다. 한마당 행사를 온 시민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의미 있는 행사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행사는 특히 자원순환으로서 지구에게 시시금이라는 주제로 학생과 학부모가 함께 다양한 그런 진행으로서 환경 보존의 그런 중요성을 알리고 실천하게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벼룩시장 참가비는 2,000원으로 추후 벼룩시장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되며 판매하다 남은 물품은 천안지역자활센터에 기증될 예정입니다. 천안시는 저소득층의 구간 건강 증진을 위해서 지역의 한 치과병원과 무료 의치지원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의치가 필요한 대상자 중 매월 한 명씩 의료 지원을 받게 되었는데요.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무료 의치가 필요한 대상자로 천안시가 더 보스턴 치과병원으로 추천하게 됩니다. 취약계층 무료 틀니를 혜택을 받으셔야 될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많으신데 뭐 현실적으로 그분들을 모두 다 하는 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이제 시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선정을 해 주시게 될 거고요. 이제 저희 병원으로 내원하셔서 틀니 만드는데 보통 한 달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면 거기에 맞는 진료를 하도록 할 겁니다. 더 보스턴 치과병원은 추천된 취약계층에 대하여 의치진료비 중 비급여 및 본인부담금을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 친환경 쌀 재배 농법으로 유명한 풍세면 남관리에서 200여 명이 모여 우렁이 방사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우렁이 방사식에는 구본영 시장, 노인회장, 마을의장, 새마을 지도자 등이 참여해 행사를 함께해 친환경 쌀 생산 확대를 응원했는데요. 행사가 열린 풍세면 남관 삼리 마을은 2002년부터 친환경 쌀을 생산해온 선도적 마을로 금년에도 40담 농가가 친환경 농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농법으로 하고 그러는데요. 우렁이는 200평당 한 4 내지 5kg를 방사하고 있습니다. 그 우렁이가 하는 일은 논에 나는 잡초를 사람 대신 먹어치움으로 해서
그 제초제, 농약을 쓰지 않고 제초제로서 농사가 가능하게 해주는 방법이 우렁이 농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우렁이 농법으로 생산된 쌀은 일반 시중 쌀 가격보다 15,000원 정도 높은 가격으로 학교 급식에 전량 판매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시는 친환경 쌀 생산을 위해 2009년부터 무공해 우렁이 농법을 지원했으며 금년에도 풍세면 등 5개 읍면 183헥타르 면적에 친환경 농자재인 우렁이 종패 11톤과 유박 345톤을 지원했습니다. 천안 문화재단이 5주년을 맞아 천안의 문화지도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 주제로 천안 문화의 미래에 대한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는 21세기형 문화도시 천안의 모습을 상상하고 어떻게 그 모습을 만들어갈 것인가를 논의하는 자리였는데요. 특별히 올해는 천안 문화재단 설립 5주년 기념으로 그간 천안시, 천안문화재단, 천안시민이 함께 그려나간 문화지도를 검토하고 천안을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문화도시로 만들기 위해 지혜를 모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일부로는 문화재단의 문화도시 만들기, 생활 속 문화와 문화가 있는 삶 등 네 가지의 주제 발표와 2부로는 종합토론을 가졌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장기적 안목과 다양한 시각에서 꿈꾸는 문화도시 천안으로 가는 밑거름이 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요컨대 기존의 경제 중심이나 개발 중심의 정부 운영 패러다임을 넘어서서 우리가 그동안 간과해왔던 다양한 문화적인 가치들이 공공정책과 사회 전반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마련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생정보입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 춤축제 천안 흥타령 춤축제 2017이 10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천안 삼거리 공원 명품화 사업과 관련해 같은 장소에서 마지막 축제가 될 것으로 보여 14년 동안의 춤축제를 한 단락 지는 의미와 역사성을 지니게 될 전망입니다. 이번 축제에서 새롭게 달라지는 것은 시민들이 선택한 친근한 포스터와 축제 2, 4일차 저녁 공연 킬러 콘텐츠 도입과 국제춤대회 명칭 중 민속이라는 장르적 제한 요소 배제가 눈에 띕니다. 이번 축제가 글로벌 페스티벌의 위상을 확고히 하는 무대로 뻗어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천안시는 기존 주택 전세임대 업무 처리 지침 개정으로 주거 취약계층의 전세임대 즉시 지원을 신청받습니다. 이 제도는 주거 지원이 시급한 1순위 입주 대상자에게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인데요. 입주 대상자는 사업 시행자, 해당 주민센터, 비영리 복지기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LH에서 2개월 이내에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 홈페이지, 마이 홈페이지, 천안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서북구보건소는 오는 20일 제13회 건강한 모유수유화 선발대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는 엄마 젖 먹이기 실천율을 높이고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한 것인데요. 참가 자격은 천안시에 거주하며 모유를 먹는 생후 3개월에서 6개월의 건강한 아기로 소아 청소년과 및 가정의학과 전문의, 모유수유 전문 간호사의 추천을 받아 신청하면 됩니다. 참가 신청은 관련 서류를 준비해 서북구 보건소에 직접 방문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내용은 영유아 모성팀으로 문의하시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천안시가 신규 노선으로 개설한 63번 버스가 천안의료원을 이용하는 고령 이용자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안의료원의 주요 고객층인 노년층 환자들은 천안의료원 근처 버스정류장에서 하차해 비탈진길을 올라야만 의료원에 도착할 수 있어 힘들다는 민원을 제기해왔는데요. 이에 천안시는 천안의료원 안으로 버스가 진입하는 63번 버스 노선을 신설해 많은 고령 환자들이 이용하며 교통 편의성과 의료원의 접근성을 높여 많은 시민들의 만족도를 높였습니다. 천안시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 사업으로 명동거리 상점가를 이끌어갈 청년 창업가와 활동 공간 조성 지원자 등을 모집합니다. 청년 활동 공간 조성 사업은 임대료 지원 및 사업 활동비 지원, 청년 마을 닥터, 빈 공간 리모델링 지원 분야로 나뉘는데요. 신청은 천안시 도시재생지원센터로 접수하고 서류 심사와 면접 등을 거쳐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서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게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시재생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취업 정보입니다. 주식회사 주원 이노베이션에서 품질관리 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3,2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수레터 1길입니다. 거창테크에서 제조 관련 단순 종사원 10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부속로입니다. 주식회사 더퓨처에서 지게차 운전한 3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시급 6,850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청단산업길입니다. 대우테크 주식회사에서 창구관리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5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돈마루 1길입니다. 메인테크에서 머신닝센터 조작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임금은 연봉 2,400만 원 이상이며 근무지는 천안시 서북구 직산읍 미륵산길입니다. 천안시에서는 지역기업들의 원활한 기업활동을 위한 지원의 일환으로 무료 채용지원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채용지원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오는 6월 20일 오후 2시부터 유관순 체육관에서 2017 천안아산 청년 일자리 박람회가 열립니다. 구입 및 구직을 희망하는 기업과 시민은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천안시 일자리 종합지원센터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모처럼 가물었던 땅을 적셔주는 단비가 내렸습니다. 그동안 가뭄에 따른 농작물의 피해로 지역의 농민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힘들어하는 우리 지역의 농민들을 위해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상으로 뉴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